네, 혹시 오늘 참여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노트북 가지고 오신 교수님이 계시다면요, 이제 저와 같이 시연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로그인 방법부터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로그인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UETL을 바로 최적화된 환경에서 즐기시려면 크롬 브라우저에 로 접속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IE 쓰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데 IE는 지원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IE는 캔버스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저희 자이닉스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최근 2, 3년 전에 IE를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IE 지원을 지금 중단을 하고 있고, 바로 이제 내일 6월 15일부터는 IE가 완전히 중단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IE에서 엣지 베이스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IE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 이제 주소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이트 주소는 uetl.snu.ac.kr입니다. uetl.snu.ac.kr이고요. 로그인은 교수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통합 로그인 아이디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다 로그인 연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아이디로 그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etl.snu.ac.kr로 가셔서 상단에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요,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로그인하시면 가장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바로 대시보드라는 화면입니다. 이 대시보드라는 화면에서는요, 우리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과목이 다음과 같이 카드보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을 한번 봐볼게요. 왼쪽에 이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 파란색 부분은 글로벌 탐색 메뉴라고 하는데요. 제가 메뉴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개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계정에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아마 주로 이 알림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알림 부분에서 모바일 푸시 알림, 제가 이제 모바일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모바일 푸시 알림 등 기타 여러 알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목, 세 번째 있는 과목 메뉴에서는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과목, 그리고 운영하셨던 모든 과목들 리스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캘린더에서는 모든 과목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캘린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시지함인데요. 메시지함은 과목에 속한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이용 안내 부분에서는 이제 UETL에 대한 다양한 이용 안내, 매뉴얼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뉴얼은 이 이용 안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시면 메인에 교수님들을 위한 교수자 매뉴얼을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메인 메뉴에서도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시보드를 보시면 우선은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과목들 다음과 같이 카드보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측 보시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일 바로 채점하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채점이 필요한 항목들이 리스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정 항목은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 과목을 하나씩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테스트 과목이라고 있을 텐데요. 사실 실제 과목에서 이거 테스트를 하면 학생들에게 알림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 과목에서 자유롭게 테스트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목에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에 입장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입장하시고자 하는 과목 선택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과목 강의실이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홈이 메인이고요. 홈은 이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듈은 캔버스 대표 메뉴로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바로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가장 좋아하시는 기능, 학생 화면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학생 화면 보기, 이름만 들어도 어떤 기능인지 다 감이 오시죠?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교수님께서는 학생 모드로 로그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학습 설계를 하신 다음에 내가 진행한 학습 설계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실 때는 이 학생 화면 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목에서도 할 일과 예정 목록이 있는데요. 과목 내의 할 일과 예정은 해당 과목에 속하는 콘텐츠에 대한 할 일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시면 교수님들께서 과목 운영에 필요하신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메뉴를 정말 다 사용하시는 교수님은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뵀습니다. 아마 다 사용하시는 분도 정말 간혹가다 계시긴 하는데요. 다 사용하시기보다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필요하신 메뉴만 조금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메뉴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교수님들께서 이제 교수님들의 과목 강의실에 부여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뭔가 메뉴 정리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뉴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메뉴를 보시면 가장 하단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설정이라는 메뉴를 보이시면 상단에 탭이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과목 메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리스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는 메뉴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합성적부라는 메뉴를 감추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종합성적부 우측으로 가셔서 점 3개 버튼, 이제 앞으로 캔버스에서 이 점 3개 버튼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보통 캔버스상에서 이 점 3개 버튼은 보통 편집, 수정, 삭제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사용 안함이라는 목록이 뜨고요. 사용 안함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메뉴는 학생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다음과 같이 그냥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해주셔도 됩니다. 드래그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과목 메뉴 순서들도 교수님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이 과제라는 메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뉴를 가장 상단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해당 메뉴 선택하셔서 위쪽으로 쭉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동이라는 버튼 누르셔도 되지만 사실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정 다 마치셨으면 반드시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저장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과목 홈 그리고 과목 메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과목 운영하시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학기 초에 자주 하시는 바로 여러 가지 공지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알림 보내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지라는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메뉴 우리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지라는 메뉴는 이름 그대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 알려주실 수 있는 메뉴이고요. 공지사항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지라는 메뉴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제목란에는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여러 내용들을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첨부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는 첨부에서 파일 선택을 통해서 여러 첨부 파일들도 업로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옵션 한번 봐볼게요. 옵션 보시면 공개 예약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 선택을 하시고 특정 날짜 선택하시면요. 해당 날짜부터 학생들에게 공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허용 옵션은 이 옵션을 사실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조금 중요하신 공지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때는 어떤 학생들이 공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조금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공지 읽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서 제가 이 기능도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공지 옵션 선택하시고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그 공지가 게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하단에 있는 댓글란 통해서 뭐 공지를 읽었는지 뭐 읽지 않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댓글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공지 메뉴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수강생 알림 기능인데요. 이 수강생 알림은 어떤 기능이냐면 아마 구 ETL에서 우리 교수님들 많이 사용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들 이메일 알림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송하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메일 알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SMS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 알림을 보시면 탭이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발송 탭이 있고요. 발송 내역 확인 탭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발송 탭에서는요. 이름 그대로 메시지 발송할 수 있는 탭이고요. 이 캔버스에 있는 이 메시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SMS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알림 이 세 가지 알림을 모두 다 한꺼번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수지라는 학생, 이 정수지라는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는요. 학생 이름 앞에 있는 이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 네모 박스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수신자는 제가 방금 선택한 학생 입력이 되지만 전체 학생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시지 제목 그리고 메시지 내용 등을 선택을 하시고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알럿이 뜨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 설명드릴 텐데요. 근데 혹시 제가 조금 이거 앉아서 해도 될까요? 제가 이거 위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시야가 불편해가지고 잠시만 앉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메시지인데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기 버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수신자는 제가 방금 선택했던 학생이 선택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발신번호 목록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옆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휴대전화번호 입력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 개인 이제 핸드폰, 개인 폰번호는 여기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학교 이제 연구실 번호로 이제 유선번호로 입력을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SMS 메시지다 보니까 최대 80바이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80바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간단하신 이제 메시지 발송하실 때 이 SMS 메시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란에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과목명이 그대로 입력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과목명은 원하시면 삭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과목명이 긴 교수님들은 그만큼 많이 또 문구를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삭제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시지 보내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메일 보내기인데요. 이메일 보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선택하시고 이메일 보내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학생 선택을 하셔서 뭐 개별적으로도 발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신자 정보는 우리 교수님들의 이메일 주소가 뜨게 되겠죠. 이 이메일 주소는 서울대학교 학사 포털에 아마 저장되어 있는 교수님 그 이메일 주소가 뜨실 거라서 혹시라도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학사 포털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에도 해당 과목명 그대로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교수님들께서 첨부 파일도 추가를 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 전송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셨다면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발송 내역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발송 내역 란에서는요. 언제 발송을 했고 어떤 유형을 발송을 했고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에게 발송을 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발송 내역 확인 창에서는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수강생 알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웹채팅 기능입니다. 사실 아마도 교수님들께서 이 웹채팅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화면에 보면 혹시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아이콘 혹시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계속 이렇게 따라가 있는데 이 아이콘 어떤 아이콘이냐면요. 바로 채팅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채팅창이 뜨게 됩니다. 제가 채팅창은 교환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제가 교환으로 준비를 한 이유가 조금 양해를 구하자면 이게 웹채팅이 현재 모든 서울대학교 사용자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연을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사번이라든지 성함이 보일 수가 있어서 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캡처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